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서킷을 주행하고 나서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잘 타는 분들의 그런 걸 찾아보면은 이 사람들은 보면 딱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잘 타는 것 같아요. 뭐 중간이 없어. 마치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저도 그냥 한 번쯤 제 주행들을 지금 시점에 와서 제 주행들을 한번 둘러봤어요. 제가 처음에 인제를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뭐 그렇게 잘 탄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도 완전 초보 시절인 그런 때가 있었고 그런 때 영상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빨라져 왔나 얘기를 해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번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야. 서킷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과거에 저도 포함해서 가기 전에는 자신감이 넘쳐요. 아, 뭐 인제 2분 언더 개나 소나 다 찍는데 나도 가면은 인제 2분은 그냥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타이슨이 말했죠. 누구나 처맞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누구나 처음 서킷에 가기 전까지는 그런 이제 알 수 없는 근자감을 가지고 내가 랩타임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서킷을 가게 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달리면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처음 갔을 때 느낀 거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게 뭐 와인딩의 경험이 많으면은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또 그게 또 서킷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 주행하기도 급급한데 다른 차들은 막 옆에 있고 아니면은 뭐 앞에 있거나 옆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막 그러지. 근데 내 차 컨트롤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 그리고 헬멧은 안 쓰다 버릇했는데 헬멧 쓰니까 답답하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멘탈을 붕괴하는 현상을 많이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좀 위험한 상황까지 많이 가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처음 서킷에 갔을 때 저도 좀 잘 달릴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알 수 없는 자신감에 차 있다가 딱 이제 하루 주행을 해보고 멘탈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이때 제가 찍은 처음 갔을 때 인제에서 86으로 2분 한 11초? 12초?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누구나 다 찍는 거라고 생각했던 2분과는 괴리감이 굉장히 크죠. 10초라는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니까요. 근데 그랬죠. 그때는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제 또 그런 변명거리와 나를 위안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생기죠. 나 처음 왔으니까 괜찮겠지. 좀만 타다 보면은 금방금방 줄어들겠지.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 서킷을 갔을 때는 제가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운전을 진짜 하나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만울림을 제 조수석에 태우고 서킷에 들어갔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헤어핀에서 대차게 스핀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 좀 와이프님이 이제 뭐 이렇게 원래 스핀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약간 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또 잘 보셨어야 되는데 이니셜 D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니셜 D의 히로인 모기가 다른 차를 타면 멀미가 많이 나는데 타쿠미의 차를 타면 멀미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빠르고 느린 거랑에 상관없이 못 타는 사람의 차를 타면은 멀미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그런 쓸데없는 움직임과 괜한 과격한 움직임 때문에 차의 거동도 흐트러지고 차에 타고 있는 사람도 막 멀미가 쏠리죠. 이때 스핀하고 나서 한 세션 주행을 하고 들어갔는데, 마눌님께서 굉장히 멀미에 시달리셔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때도 당연히 랩타임은 개판이었고요. 줄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운 좋게 그 당시에 86전에 나가셨던 선수분을 제 조수석에 태우고 약간 지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팁을 얻고 그걸로 지키면서 탈락을 했는데, 문제는 팁을 말씀해주시는 거는 좋은데, 이 말씀해주시는 팁을 제가 운전을 통한 조작으로 지킬 수 있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조수석에 타셔서 설명해주시고 도움 주시는 것들 제가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역시나 랩타임은 얼마 줄지가 않았어요. 물론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2분까지는 너무나 먼 벽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년도에 와인딩에서 사고도 있었고 마눌님을 태웠는데 이제 그런 위험한 주행까지 하고 이 상태로 무리하게 제가 2분을 향해서 혼자 간다면은 또 사고는 필연적으로밖에 다가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이쯤에 제 사부님을 만나게 되었죠. 제 인캠 영상을 보시고 요약해서 말하면 그딴 식으로 운전하면은 사고 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딱 돌직구로. 누가 봐도 맞는 소리였습니다. 랩타임을 내고는 싶어하는 욕심은 있는데 그런 기본기는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차를 몰아붙인다면은 당연히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오히려 반대로 서킷 주행을 그냥 접었어요. 서킷 주행을 접어버리고 완전 시뮬만 탄 거죠. 그란 투리스모로 이제 운전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 그 레코드 라인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시뮬을 타면서 배웠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때 서킷 주행을 하나도 안 하고 실차 주행도 거의 안 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그란 투리스모로 기본기를 열심히 닦고 서킷을 갔는데, 오, 이게 웬걸. 그전에는 그냥 이제 제가 생각하는 라인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차를 어떻게든 빨리 가야지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란 투리스모를 했기 때문에 그란에는 인재가 없어서 당연히 인재 주행을 할수 없었는데도 인재에 딱 가니까 갑자기 라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코너는 어떻게 타면 빠르겠다. 이 코너는 어떻게 진입을 해야겠다. 어느 시점부터 내가 악셀을 전개해야겠다. 아니면 브레이킹 포인트를 이 정도로 잡아야겠다. 이게 시뮬에서 스즈카를 탔던 느낌과 이 인재를 타는 느낌이 서로 어느 정도 매치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재만 오히려 그냥 죽어라 타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기본기를 닦아놓고 정리를 좀 하고 나서 시뮬러서 스스로의 운전을 계속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을 거치고 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벽이라고 느꼈던 2분이 그냥 탁 깨져버리더라고요. 처음에 2분 12초고 인제 2분 벽을 처음 깼을 때가 1분 58초인데 이 당시에 차량의 세팅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제 운전으로만 해결을 했어요. 뭐 굳이 하나 바뀐 게 있다면 타이어 V12 에보2를 쓰다가 RS4로 중고 RS4를 싸게 넘겨주신다는 분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근데 뭐 타이어 바꾼다고 14초가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거지로 주행을 하는 것보다 기본기를 닦고 오니까 2분 언더를 딱 깨버리면서 진짜로 아 이때 뭐 말로 이루 다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지금에야 1분 58초가 좀 되게 그 빠르지 않은 페이스였는데 이때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2분의 벽을 처음으로 깨고 나서 진짜로 어느 정도까지 빨라질 수 있나 지금 차의 세팅으로 그 한계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렸죠. 그래서 딱 1년 제가 서킷 딱 1년 만에 1분 54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1분 54초를 찍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이제
경기에 나간답시고 열심히 이제 차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거기에 맞춰 탔기 때문에 좀 논외로 놓고 어쨌든 동일한 차, 동일한 출력, 동일한 세팅으로 2분 12초에서 1분 54초까지 왔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튠에 대해서는 굉장히 돈을 쓰는 거를 아끼지 않아요. 뭐 휠도 뭐 단조휠 같은 경우에는 한 짝에 100만원씩 하고 뭐 출력이 모자라면 터빈업 하는데 이제 터빈 갈아 껴놓고 뭐 거기 맵 잡고 하면 그것도 수백만원이고 그런 식으로 뭐 서스도 뭐 올린즈 쓴다 그러면은 400만원은 뭐 4,500만원 기본으로 나가죠. 올린즈 하면은 내 차에다가 돈 쓰는 거는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 또 운전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왜 랩타임이 줄지 않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빨라지지 않을까, 저렇게 빠른 사람이 해놓은 세팅을 내 차에 다 해놨는데 이 초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것 때문에 나는 돈은 돈대로 쓰고 기록은 못 내고 그리고 무리하다가 사고 날 위험만 높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결국에는 또 그대로 서킷을 접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씩 언급을 했던 건데 빨라지고 싶다면은 차량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드라이빙 스킬에 투자를 해보세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떤 분한테 가르침을 받는 게 좋다 이런 거는 얘기하기 좀 그렇고 지금 보면 굉장히 드라이빙 스쿨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가볍게는 BMW 드라이빙 센터도 있고 현대 HMG도 있죠. 근데 그런 데는 약간 좀 체험한다는 느낌이 강하다면은 그거 말고 진짜로 선수 생활을 거쳐 오셨던 분들 아니면은 정말 미칠 듯한 탈 인간계의 랩타임을 찍으신 그런 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스쿨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그런 곳에 가셔서 집중 지도를 받으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해요. 차 튜닝하는 거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강습 받는 거는 정말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물론 차량도 서킷을 달리려면은 그런 최소한의 그런 것들 세팅을 해야 되지만 너무 무리하게 차에만 투자하지 말고 운전 실력 자체를 올리는데 좀 투자를 하시면은 어떨까? 제 그런 분들 주변에도 있고 좀 많은 분들을 봐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저도 엄청나게 못했던 영상부터 지금까지 영상들 좀 준비 제가 엄청나게 못했던 영상부터 1년 만에 딱 정확하게 1년 만에 14초를 제가 엄청나게 못했던 영상부터 딱 1년 만에 랩타임을 이렇게 줄일 수 있었던 거를 뭐 별다른 노하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르침으로 드라이빙 스킬의 기본을 닦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빨라질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씨 이거 애들 때문에 뭔 말을 더 못하겠네.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도 서킷에서 빨라지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런저런 팁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앞으로 좀 만들어 볼까 해요. 기존에는 그냥 뭐 서킷 한번 타고 뭐 요런 거 팁이다 저런 거 팁이다 했다면은 그 이외에 아주 기초적인 것들부터 서킷에 입문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조금 빨라질 수 있나 어떻게 해야지 안전할 수 있나 차량 세팅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은가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채널 썬더볼트 앞으로 서킷 주행이 있어서 입문하시거나 주행하실 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모아 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